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제네시스의 중신형 모델 한 대 들고 나와봤는데요. 중신형 모델 하면은 2010년 이상인 것부터 저희 구독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신형 모델이니 만큼 안쪽에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렇게 중신형 모델부터 면발광이 헤드라이트에 추가가 됩니다. 이 중신형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거 두 개만 딱 들어가 있는데요. 이 면발광도 들어가 있고요. 기존 6단이 아닌 8단 미션으로 굉장히 조금 더 부드럽고 정숙스러운 주행감을 연출하는 중신형 모델로 되겠는데요. 이 차량의 등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팩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2년 등록했고요. 양호한 주행거리에요. 13만 8천 킬로가량 주행을 했으며 단순 경 없는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미세노이 없는 성능까지도 아주 올 양호한 그런 차량을 한 대 들고 나와봤는데요. 그래서 이 차가 얼마냐? 85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기존에 저희 채널에서 보통 11열, 10년형의 중신형 모델도 뭐 5,600만 원대도 많았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리어 패널에 사고가 있다든가 교환된 부위가 제법 있어서 단색이 제법 있거나 혹은 미세누유가 있거나 그런 경우 혹은 17만 킬로 이런 경우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850만 원입니다. 14만 킬로도 주행 안 했고요.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연락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드라이트와 안개등 전방 범퍼 라인 쪽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런 자잘자잘한 오염물질도 바로바로 지워지는 것 외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방 감지기도 달려있네요. 본네트 쪽에는 부패 흔적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만 작은 스톤칩 자국, 진짜 작은 스톤칩 자국 하나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유리 썬팅지에는 여기만 살짝 벗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 정도는 운전석 쪽도 아니고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은 없지만 앞유리 썬팅지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저희 제휴사에 요청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 타이어 반 정도 남았네요. 한 4, 5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스크래치 거의 없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에 휀다이는 작은 스크래치로 인해서 부패 흔적 하나 존재하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진 부분, 파손된 부분 전혀 없고요. 외관 상태 이쪽에 문콕으로 인해서 살짝 덴트 작업을 해놨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도 문콕 두 군데 보여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뒤에도 약간 작은 문콕 하나 있네요. 자잘자잘한 문콕들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뒷타이어 앞쪽보다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7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역시 깨끗한 상태 자랑을 하고 있네요. 뒤쪽은 앞쪽과 다르게 썬팅지 굉장히 깨끗하고요. 리어 램프 쭉 이어진 크롬 라인, 요 엠블럼에 보통 제네시스 마크가 많이 까져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도 당연히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야 준대형 답습니다. 그냥 넓습니다. 골프백 두 개 무난히 들어갈 것 같고요. 밑에 쪽에는 배터리와 함께 스피어 타이어 709 잘 들어가 있고 침수 부식의 흔적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운전석 외관 볼 건데요. 운전석 외관은 1차 검수 시 저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PPF 필름들을 잘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놨던 차량이지만 아쉬운 생채기들이 이렇게 살짝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도 작은 문콕 두 군데 있는데 이 문콕이 뭐 이 외판이 까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봐야 보이지 앞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티가 안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안쪽에 들어가셔서 옵션 상태, 가죽 상태 보실 건데요. 확실히 준대형 선수답게 뒷좌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네, 2열 시트 탑승을 했습니다. 가죽 상태 먼저 한번 딱 보여드리면은 가죽 상태 진짜 좋네요. 찢어진 부분도 없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팔걸이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팔걸이 쪽 보시면은 뒤쪽으로는 수납함, 앞쪽으로는 이렇게 뒷열에 열선 시트도 있고요. 볼륨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 앞쪽에는 진열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요. 도어 트림에도 뭐 요 되게 깨끗하네요. 발길질 흔적도 정말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이렇게 차량이었고요. 앞쪽 가셔서 시동 걸면서 보실 건데요. 차량 상태가 진짜 좋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인데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 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눌렀을 때 1발로 그러면 1발로 잘 걸리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고배기량이어서 RPM이 1500 정도 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떨린다든지 구조 현상 전혀 없습니다. 실키로수는 138,155km 주행을 했고요. 뒤쪽에 스티어링 가죽 핸들 들어가 있는데요. 위쪽에는 우드 포인트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립감 또한 굉장히 좋네요. 가죽 핸들인데 찢어진 부분이나 사용감 진짜 없어요. 해진 부분도 없고요. 볼륨 컨트롤러와 함께 음성인식, 블루투스 핸즈프리, 트리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는 물론 오토 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동잡이 사이드미러 이렇게 잘 작동하고 전자석 오토 윈도우다 이렇게 전자석 오토 윈도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쪽에 실내등 LED도 잘 들어오는데 제네시스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거 무드등 얘는 이렇게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 수납함 잘 달려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네, 뒤쪽에 2채널 전후방 블랙박스 있고요. 대시보드 쪽은 부착물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지금 가운데 쪽 센터페시아 쪽에는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의 터치 패널 오, 굉장히 빠르게 작동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준대형 세단답게 풍부한 사운드 자랑을 하고 있죠. 바로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등 버튼 전자시계 들어가 있고요. 오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내비게이션 동기화도 잘 되고요. 굉장히 바로 밑으로는 CD룸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수납함은 여기 잿더리와 12V 시거잭 공간 있고요. 앞열 열선 시트,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2구 커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는 1열과 2열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USB와 악세선 포트 12V 시거잭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진짜 깨끗하게 잘 나오죠. 감지기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미션 테스트 고배기량이어서 저는 솔직히 미션을 변속할 때 진짜 많이 꿀렁일 줄 알았거든요. 와, 미션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미션 상태는 진짜 좋고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들어볼 건데 지금 미션 보셨다시피 꿀렁임 하나 없죠. 엔진 소리 또한 기깔 납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굉장히 규칙적이었고요. 굉장히 조용한 사운드 자랑을 하고 있었죠. V6 엔진이니만큼 주행시 8단 미션이니만큼 되게 정숙한 주행 질감까지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등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팩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신형 모델이고요. 2012년 등록해서 138,000km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면발광 잘 나오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안개등 당연히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 경험은 완전 무사고에 무신행유도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850만원입니다. 850만원. 저희가 지난달, 지지난달 중신형 모델 뭐 1,000만원대에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연식에 뭐 한 1,15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차량은 850만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량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진민 대리였습니다. 필승!